자, 그 다음에 3번인데요. 자, 평균 전력을 물어봤습니다. 그럼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P는 VI 코사인 세타죠. 그죠? 야만 알아도 뭐예요? 요거 아니면 요게 답 되겠죠. 자, 근데 하나를 더 알아를 오셔야 될게 있는데, 순시치죠, 그죠? 순시치일 때 요거는 최대 전압입니다. 자, 요걸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, 루트 2분의 VM. 요게 뭔가 하면은, 시료 전압을 우리가 이제 교류 전압이라고 합니다. 시료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이 말이거든요. 그러면 요거는 이제 세타죠. 자, 그러면 이 값은 루트 2분의 IM의 0도죠. 각이 없으니까. 자,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하면 되죠. V는 루트 2분의 VM이고, I는 루트 2분의 IM이고, 자, 코사인입니다. 요 각을 계산할 때는요, 큰 거에서 작은 걸 무조건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요거는 세타 마이너스 0도가 되니까, 결론은 어떻게 된다? 2분의 VM의 IM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게 됩니다. 그래서 답이 요게 됩니다. 어느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가 하면 교류 전압에서 자, 순시 전압은 ET는 VM의 사인 오메가 T가 되죠. 그러면 최대 전압이 VM이거든요. 이 값이 뭐하고 같는가 하면 루트 2의 V와 같습니다. 그래서 1.414V가 되거든요. 시료 전압의 1.414배고요. 시료 전압이 실제로 우리가 교류 전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우리가 전압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 시료 전압을 말하는 거거든요. 그럼 V는 루트 2분의 1의 VM이 되니까 0.707VM이 돼요. 그래서 최대 전압의 70.7%를 쓸수 있는 거고요. 평균 전압이 직류 전압입니다. 에버리지 볼테이지니까 VA는 5분의 2VM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로 계산하면 0.637VM이 되는 거고요. 요 값은 파이분의 2 루트 2 V 0.9V가 됩니다. 예, 시료 전압의 90%가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요것까지 알고 있어야 요게 해석이 되겠죠, 그죠?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물어봐요. 문제는 한 문제인데 다른 여러 가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를 물어봅니다.